장사하다 보면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때가 많다네요.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짜장면 같은 거, 뭐 냉면 같은 거 시켜놨다가 손님 오면은 또 이거 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불어 터져가 못 먹으니까는 막 이거 간단하게 이거 먹는 게 최고지. 당뇨가 있어도 이걸 안 먹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먹어야지 하는 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전부리로 끼니를 때운다는 겁니다. 저녁 무렵이면 손님들 발걸음도 뜸해지고 상인들도 떠날 준비에 바쁩니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예. 다시 영덕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마주보는 아담한 동네에 향화 씨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향화 씨가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답니다. 아이고, 짜글짜글하네, 주름이. 웃음. 1년 전만 해도 포덕포덕 내 나이 안 봤는데 살이 빠지니까 다 내 나이 더 보고 쪼글쪼글하잖아. 살이 빠지면서 1년 사이 피부는 한 10년 이상 늙은 것 같다네요. 어느새 저녁 시간. 하루 세 끼 중 유일하게 제대로 차려 먹는 시간입니다. 장에서 팔고 남은 생선으로 찌개를 끓이는데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 얼큰한 맛을 냈답니다. 평소에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보, 식사합시다. 와, 또 맛있게 생겼네. 찌개만이 아닙니다. 밑반찬도 모두 맵고 짠 음식들. 1년 사이 건강이 나빠졌지만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랍니다. 맛있어? 응. 다행이네. 얼굴이 좋네, 그지? 응. 잘했어. 몸이 피곤할 땐 매운 음식을 먹어야 입맛이 돋는다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땡긴다니까나. 우리 아저씨도 아프고 뇌도 안 좋고 이런데 일단은 몸 회복을 좀 해야지. 에너지 좀 맛있는 걸 얻더라고. 일단 체력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한다는 향화 씨. 과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1년 사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제 검사를 봤더니 당화혈색소도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염증 수치도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심장 혈관 질환, 뇌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요? 자꾸 빠지는데요?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당뇨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당뇨. 염증 수치가 높아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컸는데요. 만성 염증은 질병의 불쏘시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활성산소로 인한 만성염증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건강한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도넛 모양을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만성염증에 노출된 혈액은 어떨까요? 만성염증에 공격을 받게 된 적혈구들은 찌그러지고 짓눌린 모습이죠. 이러면 적혈구가 산소나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염증 물질과 뒤엉켜서 피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피부 건강을 알아볼까요? 피부의 현재 나이와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피부 나이는 68세.
주름과 모공 색소 침착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 피부를 산성화시키면서 우리 피부에 이제 노폐물이 자꾸 쌓이게 만들고 또 혈액순환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 피부 안에 탄성과 수분감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부족해지면서 잔주름이 더 생기면서 이제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